7년 차까지 선수들은 이 코스를 대회 코스로 접해보지는 못했거든요. 네. 오. 11번홀 김효준인데요. 오른손을 놨습니다. 약간 미끄러진 것 같은데요.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, 세 선수 모두 페어웨이 정중앙에 안전하게 안착시켜놨고요. 자, 김효주 선수의 스윙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백스윙탑에서 등판이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 몸통의 회전이 아주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탑에서도 클럽 페이스와 팔의 각도가 평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클럽 페이스도 스코어로 유지가 잘 됐고요. 다운스윙할 때 약간 클럽 패스는 페이드 패턴에 맞는 살짝 아웃인 궤도의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약간 치고 난 다음에 발이 약간 그 마찰력을 잃어서 미끄러진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요.